이런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지난주에 미처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괜찮아질까 해서 한 주간 미뤄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한 교회 사진이 올라왔는데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다가 자기 사진을 다 놓고 갔더라고요. 아이 참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 얼굴을 보이는 거죠. 사진으로. 근데 아멘은 어디서 해요? 아멘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참 별일이요. 별일이요. TV 앞에서는 아멘하고 여기서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얼굴들을 보고 하고 그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모든 프로그램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정작 교회에서 해야 될 훈련, 헌신, 봉사, 드림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이거는 예배는 공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살 때 왜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해야 되죠? 그런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호적 신고를 해야죠?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 갔다 집에 왜 옵니까? 그냥 직장에서 있다가 대충 뭐 찜질방 가서 하루 자고 그리고 또 회사 가면 되지만 집이라는 곳을 왜 와서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먹냐? 왜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하냐? 그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성도들, 회중들이 있어야 돼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건 수가 많든 적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바로 이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할까요? 하나님의 주의 전,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에는 반드시 지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붙어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 지체로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야 됩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여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점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걱정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점점점점 온라인 예배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왜? 사람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구미에 딱 맞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되고요. 처음에는 정경책을 펴놓고 함께 모니터에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 쭉 뻗고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수도 안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그러다가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나중에 듣지. 그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무엇이 안 되느냐 몸의 지체로서 기능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타성이 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아요. 앞으로 점점 어떤 이제 주의 종들이 앞으로는 시대가 이러니까 온라인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성광 온라인 교회, 서창 온라인 교회, 서울 온라인 교회 이제 온라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제 계좌로 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모여서 야외를 간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전의 교회로 복원되기는, 회복이 되기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교회에 예배드렸던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죠, 검단 신도시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7,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몇 명이 모였냐? 200명이 모였습니다. 7,000명 모이는 곳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어떤 교회 물어봤더니 4분의 1이 출석을 했어요. 동탄에 있는 교회 4분의 1이 출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한 많이 모이는 데는 3분의 1, 적게 모이는 데는 10분의 1까지 이렇게 편차가 엄청날 정도로 모이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부활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우울 모드로 들어가서 불우부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침체된 부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메시지가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부활절은 너무나 쓸쓸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앞으로 가장 힘든 교회를 나름대로 어떤 분이 분석을 해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대형교회가 힘듭니다. 특별히 부채가 있는 대형교회, 한 달이면 관리비가, 어떤 교회는 한 달에 이자가 8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자가 8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헌금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죠?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큰일이죠. 그 다음에 신도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도시에 누가 많이 사느냐,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 그리고 또 신도시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삽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 중에서 특별히 10세 이하의 미만의 아이들을 둔 부모는 절대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창지구도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래도 보면은 중장년층이 죽으나 사나 그래도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점점 될 것을 그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교회는 이제 몰락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되지 못한 교회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교회입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무엇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심는 작업이 멈춘 교회입니다. 심어야 거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말에 결산을 하려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야 가을에 결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봄에 자 예배를 드립니까? 신방을 합니까? 나름대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지금 한 6월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온라인 예배, 아니면 겨우 모여서 그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가을에 가서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심은 그대로 열매 맺는다고 볼 때 지금 6월달까지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가을에 가서 결국은 수확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 목사님들이 대개 연말에 연초 계획을 짤 때 나름대로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또 뭐 부흥회 등등 해가지고 훈련이 수련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가을에 가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30년, 40년 전에 기도하고 애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매만 지금 따먹었지 우리는 심지를 안 했습니다. 그 심지 않은 열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30년, 4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은사 받고 교회를 뜨겁게 불태웠으면은 그 교회를 그대로 전수 받아서 우리는 뜨거운 은혜 속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의 일부분을
심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심어야 되는데 심지를 못하고 그걸 그냥 고스란히 따먹기만 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호화스러워지고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찬양이 덜 뜨거워지면서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데 있어서 30년, 4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었던 것들을 그냥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심지를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열매가 뭐냐? 젊은 층이 없어진 게 열매 아닌 열매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기업들도 거기서 이익을 얻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빼돌려서 자기 이윤을 챙기다면 그 기업은 도산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영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정보다 더 중요한 건 영성인데 영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성령 충만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흐려지면 교회의 본질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종교인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교회 댕기는 사람들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댕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흐려졌을 때 그 교회는 세상 방식을 따르게 되죠. 점점 힘드니까.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맞춰지는 교회가 될 것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됐을 때는 세상과 맞춰질 때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본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죄송합니다. 사치기 삿밥보는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보시길 땐 사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만 그건 죽은 교회죠.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저주받은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점점 생겨질 텐데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중요한 대단한 능력에 오직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바꿔집니다. 기류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지하든지 간에 무엇이 변동했느냐. 특히 이번에 정권을 잡은 그 정부의 입장은 뭐냐. 거의 반기독교적인 형태가 반 이상입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 문제예요. 저는 경제가 좀 폭락되고 사회가 좀 무질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치가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압박하는 강도가 얼마만큼 세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뭐죠? 순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순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평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교회 대충 댕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입니다. 이 각오를 가지란 말입니다. 이 각오 없으면 안 돼요. 힘들죠? 성광교회 다니기?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사는 일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를 한번 들여다봐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힘들었을까요? 수월했을까요?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조금 좀 덜한 자들은 때려서 내보내고 강력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복음은 어땠죠? 불과 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예수 믿기가 좋으냐? 더 좋지요. 훨씬 낫지요. 그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 집회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벌써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할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것을 얼마만큼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옆에 뭐 군인들이 무장 괴한들이 뺑 둘러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애쓰면 분명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7,000명의 교회 중에서 6,800명이 다 어디로 갔냐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7,000명인데 6,800명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도대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멘한 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게 뭐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그게 건물과 같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이거죠 도대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한다고 믿음입니까? 앉아있다고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우한폐렴 사태는 그리스도인, 아니 교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주의 종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갱생되고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이 개혁이에요. 혁자가 그 가죽혁, 혁대할 때 그거잖아요. 가죽을 밀어서 벗기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살이 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에 지금 교회로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가운데 핍박을 오히려 받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그걸 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된다? 안 되죠. 7-8%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애굽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 중 9개가 내렸고 그리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오늘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입니까? 이스라엘의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저 불렀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재앙을 누가 일으킵니까?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작은 박테리아 하나, 이 바이러스 하나,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가르쳐 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좋은 기회예요. 왼편과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별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계기가 될 줄 모릅니다. 혹시 조금 더 피폐해지고 조금 더 물질이 좀 없어지고 조금 좀 분위기가 혹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서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성만큼은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권세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만 꼭 붙들고 있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물에 빠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시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게 해주시잖아요. 사자굴에 있으면 어때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답이 나오지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이나 말미암아 너는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는 그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변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국가에서 돈을 100만 원씩 나눠주니 50만 원씩 나눠주니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스위스에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 때 전 국민에게 한화로 286만 원씩 나눠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였더니 76.9%가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결이 돼버리고 돈을 나눠주려다가 멈춰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내가 세금 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절대 난 그러고 싫다. 그게 거의 80%예요. 우리나라는 어쩌죠? 지금 그 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필리핀에서 제가 한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그렇고 필리핀에 엄청 지금 그 우한폐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한 달에 뭐 쌀을 3kg씩 나눠준다는 등 또 그리고 먹을 거 뭐 부식 같은 거 2kg씩 나눠준다는 등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식료품 가게 가도 많이 비어있고 그나마 조금씩 물건이 있는 데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오면 뭐라도 조금씩 나눠져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 아시는 목사님 그 선교 잘 이렇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남아 계신 분이 그 편지가 왔길래 이제 우리도 저희도 선교를 좀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선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오면 선교하십시오. 100만 원 나오면 거기다 1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200만 원 선교하세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죠. 여러분 콩이 없으면 콩을 심어야 돼요. 팥이 없으면 팥을 심어야 돼요. 물질이 째요? 돈이 없어요? 그럼 그걸 심어야죠. 없는 걸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걸 심는 사람은 바보예요. 없는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대한 것을 심어야 돼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 죽도록 물질 심으세요. 하나님이 빼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수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힘들면 건강에 대한 관련된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관한 것을 심으세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장자를 친다고 그랬어요. 장자를 치는 데 있어서 역시 장자를 치는 재앙에 있어서 주체는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니까 문설주 인방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그게 피할 길이에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피할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한 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아이고 그렇다고 뭐 장자가 안 죽나 그리고 뭐 장자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자기 짐승의 장자까지 초태생까지 죽었어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조건 장자 첫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그 집의 장자들은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처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이고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그렇죠. 시편 9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역시 믿으십니까? 시편 118편 6절을 한번 더 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는 것입니까?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어줘서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다 알려줬어요. 피할 길을 다 주셨고 그 자리에 우박이나 그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피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글자 그대로 유행병입니다. 우한폐렴. 이걸 유행병이라고 다 그래요. 팬데믹이라고 해서 유행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행병이라는 글자 그대로 유행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지나갔을 때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큰 태풍이 지나갑니다. 폭풍우가 지나갑니다. 지나간 후에 그 집이 제대로 서 있는지 무너졌는지 보듯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지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러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후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8편 6절인대로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걸 바르는 자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믿듯이 오늘 이 말씀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실 것을 믿으시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소망을 갖고 반드시 이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섰을 때 하나님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감사한 모습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